아, 이것은 저번에 소개 영상을 찍었던. 그렇습니다. 파마수. 프랑스의 파마스. 말을 파하는 수. 파마. 아, 파마수 나왔네. 마족을 멸하는. 마족을 멸하는. 네. 마족을 파멸시키는 파마수. 아닌가? 굉장히 성스러운 나무였군요. 네, 이거를 지금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예, 일단 가장 기본적인 최소 기본 분해만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아, 그럼 한번 해보시죠. 예, 먼저 이게 HK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밑에 핀을 해가지고 뽑습니다. 아하. 이게 요 핀하고 요 핸드가드 핀하고 달라가지고 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군요, 그것도. 예, 일단 탄창을 빼고 먼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약실이 비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러면 기본의 기본이죠. 예. 어떻게 되냐? 뿅! 빠집니다. 조이가 쏙 빠지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놀이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하. 이 스틸 그 메탈 프레임 위에서 네. 왔다 갔다 왔다 아, 갔다 이게 저렇게 왔다 갔다 말이 폴리머지 속에 쇠총이 들어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폴리머랄지 그 플라스틱 부품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구조적으로 보면 안에는 다 금속이었다. 그럼 이걸 놀이쇠를 뽑아야 되는데 네네. 그냥은 안 빠져요. 아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에서 볼펜으로 반드시 이쪽으로만 눌러야 됩니다. 아하, 방향이 있군요. 또 그것도. 네. 뿅. 아. 그 다음에 또 이 반대쪽에서 볼펜으로 또 프레임 그립 프레임 고정 핀을 이쪽에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아, 저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서 트리거 프레임 아니 트리거로 빼고. 이렇게 하면은. 기본 분해 끝. 완전히 실총하고 똑같습니다. 아, 구조나 형태가 거의 비슷하군요, 이게. 그렇죠. 놀랍습니다. 이게 전동이 아니라 GBB만의 또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베베의 장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